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을 나와 건물 곳곳에 붙은 영화 제작사 간판들을 10분 정도 지나쳐 걸으면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나타난다. 이곳은 원동영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 56, 가유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살던 주택이다. 비겁 소리가 나는 나무 계단을 빙돌아 오르면 2층에 사무실이 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관객 1232만 명, 신과 함께, 죄와 벌, 1441만 명, 신과 함께, 인과연, 1227만 명, 이 모두 여기에서 탄생했다. 충무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영화인을 꿈꾼 적은 없었다는 그의 말과 달리 지난달 28일 찾은 회사 회의실은 수백 개의 DVD와 영화 서적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신과 함께 캐릭터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신과 함께 드라마 대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주인공 진기한을 없앴다고 원작 팬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욕은 다 들었어요. 드라마에선 진기한이 서사의 중심이 되어 진기한이 강림, 3차사와 힘을 합쳐 원작에 없는 악당인 설화 속 인물을 무찌릅니다. 드라마에 더해 영화 3. 내 편으로도 제작되는 신과 함께 유니버스는 그의 손에서 시작됐다. 작품이 주는 위로의 정서가 인기를 끌겠다고 판단한 그는 웹툰을 읽은 다음 날 주호민 작가를 찾아가 영화화를 제안했다. 편당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대작 두 편을 동시 제작하는 한국 영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아이디어도 망한 한 편의 후속작을 갖고 있는 건 재앙이라는 투자 배급사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추진했다. 1. 두 편의 배경이 같은데 세트장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건 비효율적이었어요. 주연 배우들을 모으기도 어려웠고요. 동시 제작으로 10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봤죠. 제 키가 176cm인데 당시 몸무게가 55kg까지 빠졌어요. 천만 영화 한 편 더라는 목표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때 후배의 추천으로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 전독시,을 접했다. 평범한 회사원 김독자가 자신이 읽던 판타지 소설이 현실이 되면서 종말의 노인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다. 탄탄한 원작 팬층, 국가와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 코드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콘텐츠의 가능성을 읽었다. 원 대표는 지난해 9월 소설을 연재한 플랫폼 문피아와 판권 계약을 맺었다. 김독자는 비정규직의 편의점 도시락을 까먹는 언더도그지만 지구 종말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김독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존재 가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원 대표는 전독시로 영화 5편. 드라마 시즌 5회, 수백 회 분량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준비 중이다. 장르를 넘나드는 프랜차이즈 콘텐츠를 만들려는 시도다. 한국의 천만 관객 영화가 19편인데 시리즈는 신과 함께 하나예요. 영화의 일회성 흥행으로 끝나는 건 엄청난 낭비죠. 웹툰, 웹소설 시장에서 검증받은 이야기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만들면 문화 산업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는 일관되게 반전이 있다.
개그맨 지망생이었을 정도로 친화력이 있지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좋아 소셜미디어 아이디의 부끄러움을 뜻하는 사이가 들어간다. 내일 영화를 그만 봐도 상관없다면서도 관객에게 위로를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산다. 신과 함께를 만들 때 메일을 받았어요. 신과 함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라도 착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위로를 통해 대중의 관심에 보답해야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2시간만이라도 지난 한 하루는 잊고 영화를 보며 마음껏 웃고 우셨으면 좋겠습니다.